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8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주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 말을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과 14절 이후에 17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어떤 재판에 대한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서로 때려서 서로 고소하고 판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을 올라가서 즉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서 물으라. 첫 번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과 그 당시의 재판장에 가서 물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그 제사장, 그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 그걸 가르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 판결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에 그들이 그 판결을 어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재판장이고 우리의 모든 판결을 이루시는 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결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잘 모르고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판결할 자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다.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이 그 판결을 하도록 세운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약의 모든 것들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법들이 누구에 의해서 판결을 받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신 그 공의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과 규례가 누구로 인해서 다 성취되었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그 강령은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강령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뭐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는 우리의 여호와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단 한 분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율법의 강령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율법의 강령,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누구를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준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어요.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결국은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누가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구원의 주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단 한 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단 한 분 여호와만이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인 우리 인생들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인 그 이름만이 구원이고 능력이고 영광이고 만물의 통치자인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정한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도 있었고 재판장도 있었지만 이걸 그대로 신약으로 갖고 오면 예루살렘 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예요. 그래서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판결을 이룰 수 있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결자,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너희는 들어라요. 구약에서는 그 제사장이나 그 재판장이 얘기한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한 것을 들으라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라, 그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해라, 그리고 그 모든 판결에 따라서 행해라 라고 할 때 어떤 다툼이 일어났든 어떤 살인의 역사가 일어났든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평정케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자기 의가 있어 다툴 때, 어떤 허물이 있어서 다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다. 그러니 너희는 죄에서 자유해라.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해라. 그럼 다른 파트는 억울하게 죄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 죄값은 내가 갚아주리라. 그 모든 판결은 내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아무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딱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이제 죽음에 놓였어요. 율법으로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이 여자는 돌에 쳐서 반드시 죽어야 될 여자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율법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죽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 마땅한 자요. 네가 만약에 이 여자를 건져내면 너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니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닌 거야.
하지만 네가 말하는 그 복음이 이 죄에 있는 죄인을 건져서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 이 여자를 당연히 건져내야 된다라는 거죠.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예수님이 놓여있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 우리 어저께 나눈 말씀 중에 어떤 죄를 지은 자의 현장을 볼 때 그걸 본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율법대로 하면 현장에서 그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본 자가 먼저 돌로 그 여자를 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다 버리고 슬슬슬슬슬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그때 하신 일은 그 말을 하고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땅에다 뭐라고 쓰고 너희 중에 이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우리 이 이야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거든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너희는 죄인을 송사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행하고 나에게 죄를 졌어. 그래도 너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피차간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피차간의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A라는 사람은 바위만한 죄를 졌고 나는 모래만한 죄를 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도 물에 가라앉고 바위도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요. 죄를 지은 건 마찬가지요.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그 돌을 놓고 간 건 죄인이 아니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더라도 당신 자신이 정말 지금 죄가 없습니까? 물으면 자기 죄인이라고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니까 그 이야기는 너는 판결하고 재판할 아무런 다른 사람을 정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이 율법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준다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내가 그 허물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허물도 기억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인생인 내가 똑같은 죄인인 네가 그 죄를 죄라고 허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각자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성 중에서 더 이상의 피 흘림은 없게 하라는 거죠. 왜? 피 흘리고 죽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마귀가 하는 거니까. 네가 만약에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너는 그 십자가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할 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판결대로 너희가 하지 않냐면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했어요. 악을 제하라. 자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그가 우리 안에서 참소하다는 거예요. 만대나리온에 빚을 탕감받은 자가 50대나리온에 빚진 동관을 잡아 옥에 가두는 것 같이 우리는 그 일을 너무나 지금도 수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악?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자들을 용서해 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믿지 않는 악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악을 제하라 라는 이야기죠. 신약에서 우리 악을 제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 회개예요.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들어라 이스라엘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전지전능, 무소부재가 다 그 안에 포함된 거로 생각하시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너희의 저 폐부 깊숙한 것까지도 아시고, 너희가 이전에 행한 것도 알고, 앞으로 네가 행할 것도 알고,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편만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는 단 한 분 구원이시다. 그러니 이 죄인도 구원하고, 네가 지금 송사하고 있는 너 자리에서 있는 너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의 말에 너희는 무조건 순종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46장 12절을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게 들으라. 공의, 이 십자가의 공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한 판결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마음이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건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6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끌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구원을 믿지 않냐고 바라지 않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냐? 그 구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이 된 그 상태,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정말 아무 소망이 없고 동서사방에 우격삼을 당해서 도무지 숨을 쉴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라면 더더욱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눈물이 나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야,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정말 애걸하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듯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믿지 아니하면, 얼마나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우면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건 나는 아도나이, 야훼, 너의 구원의 주다.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낼 도 나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요. 다른 이가 없는 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다른 이가 없는 거야. 다른 신이 없는 거야. 이 상황에서 너를 건져낼 다른 누구도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시초부터, 태초부터 종말을 알렸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안에 종말을 말하고 있어요.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알 수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그 종말이 이 태초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로 인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에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구원의 문이요 길이 되어진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공의를 떠난 자예요. 내가 십자가를 떠나서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인의 마음인 겁니다. 이사야 46장 13절 말씀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43장의 18절로부터 또 하시죠. 18절 19절 말씀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46장에서는 옛날 일을 생각해라 그러고 43장 18절에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46장 9절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건 출애굽을 시킨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고, 또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러한 상황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죄의 속성을 다 버려라. 왜? 19절 말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길을 내시겠대요. 사막에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 속에, 도저히 소송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강을 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은 그래서 그 뜻대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에 반복해서 똑같이 그들의 잘한 것과 책망받을 일을 말씀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만약에 너희가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땅을 차지할 때에 그 주위 민족들과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날 거를 이미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니까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던 것을 아시죠? 그 이야기를 벌써 미리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내 민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고 타국인은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왕은 뭐예요? 통치자. 그렇죠? 나를 다스릴 자. 그렇다면 형제 중에 세운다는 얘기는 여기서 형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아들이 되시는, 많은 사람으로 그로 말미암아 형제가 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의 형제가 되어진 게 바로 십자가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졌으면 그 예수님이 너의 왕이 되어지도록 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의 재판장, 우리의 통치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 몇 가지를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두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죠. 솔로몬이 은금이 아주 풍족했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한 일은 뭐예요? 타락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싫어해서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줄 만큼 부귀영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병마를 많이 주지 말아라. 또 애굽의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먼저 병마를 많이 주지 말라 그러고, 이건 무슨 말이냐,
병마가 많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병마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차와 말과 군사가 많으면 전쟁에 나가서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이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군과 골리앗이 외치고 있고 전쟁에서 막 의기등등할 때 그들은 많은 군사가 있었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수가 있었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키도 작고 어리고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조차도 커서 입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한 말은 여호와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한 상황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는 건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자예요. 그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란 얘기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혹여라도 너희가 잃어버릴까 봐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교회 열심을 나가고 어떤 열심으로 교회 충성을 다하면 마치 내가 그 충성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부흥을 잘해서 아주 큰 교회, 대형교회가 됐으면 뭔가 그 대형교회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만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그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가 돼서 결국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구원으로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내 마음속에 조금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많이 해서 무엇을 많이 이루어서 무엇을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분리를 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이 잘 강대하게 하신 일도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옆에 애굽을 강대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애굽이 일어나서 그들을 칠 수 있고 그들이 그 위력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병을 부러워해서 그 마병을 사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자의 그 종살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잘 되든 그 풍성해지든 뭔가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질 만큼 좋아 보여도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기웃거리는 세상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여기서 아내는 내가 짝해진 것들을 말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짝해졌냐. 아내라는 건 결혼해서 하나가 돼서 합방이 되어진 상태가 아내예요. 그런데 아내를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여럿을 택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것을 이것 저것 내 마음에 두신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가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연합이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미혹하여서 그것을 따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우리에게 물질이 하나님이 주어졌다면 그 물질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 말하고 있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은금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금을 쌓아두는 거는 그 나라가 다 함께 부강하고 나만을 위해서 쌓으라고 주님이 은금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부요하게 하도록 은금을 주신 거죠.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왕으로 세우는 이것 바로 재판장과 왕은 같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나 왕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일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그 전쟁을 누가 하게 하냐면 바로 우리 같이 먼저 믿은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은 바로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구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영원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하는데 구원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게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내와야 하니까. 하지만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냐?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간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이제 죽은 자요. 믿는 믿음 안에 살면서 주님의 도구로 나를 드리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나뿐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룬다 그랬어요. 나만이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한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왕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구원을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어떤 뭔가 마병을 많이 두면 내가 은사가 많아야 뭔가 돈이 많아야 아니면 뭔가가 있어야지만 뭐가 될 것 같은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이 모든 사역이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 일을 계획하신 이도 아버지예요. 성취하실 이도 아버지십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시면 다시 오실 리도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다른 안에 취하지 마세요. 다른 마병을 구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있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마세요.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오니 아버지 뜻대로 그 일을 하시고 그 모든 판단도 판결도 우리 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 나는 그 십자가의 공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십자가의 공의만이 나타나고 내 삶에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만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나타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또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주님이 다 영광 받으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없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자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